지난 에피소드에서 이어서 계속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미리 설명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외반 이런 개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설, 견우, 직녀, 실바늘, 실계천 등등이에요. 이런 용어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근데 먼저 공부 알아야 될 것이 IPv6 주소 포맷입니다. IPv6 주소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 좀 살펴보셔야 돼요. IPv6 포맷. 설명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다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총 이제 128비트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 64비트, 뒷부분 64비트 이렇게 해서 128비트예요. 그리고 요거 하나를 헥스탯이라고 그럽니다. 4개. 요 16진수예요. 16진수 4개가 헥스탯. 16진수 2개. 요 2개 있잖아요. 요 2개가 옥텟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2의 4성 8비트가 옥텟. 16비트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16비트가 방금 뭐라고 했었나요? 제가 예, 큰일 났네. 헥스탯이라고 해. 헥스라고 하는 거는 16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숫자가 몇 개가 있나요? 하나, 요 헥스탯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헥스탯 여덟 개 혹은 옥텟. 옥텟은 두 개가 옥텟이라고 그랬죠? 이게 8비트가 옥텟입니다. 8비트짜리가 몇 개가 있죠? 16개가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총 128비트가 됩니다. 요네 개가 4416 해서 16비트예요. 그죠? 글자 네 개, 16비트 숫자 네 개가 총 16비트. 16비트짜리가 8개가 있으니까 128비트가 되죠. 그 중에서 앞에 이네개 있잖아요. 앞에 네 개를 네트워크 영역이라고 그러고 뒤에 네 개를 인터페이스 영역이라고 합니다. 요걸 우리가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공간 웹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공간 웹에서는 거의 모든 것이 IP 주소를 가집니다. 거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공간 웹을 구성하는 심지어 문서나 사람이나 자동차나 냉장고나 뭐 은행이라든가 계좌라든가 심지어 우리 화폐도 화폐 단위 각각이 IPv 주소를 가지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번 공간 웹에서는 공간 웹에서 거의 모든 객체 오브젝트라고 얘기할까요? 오브젝트는 IP 주소를 가지고 그 형식은 IPv6 형식입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다룰 내용입니다. 그래서 IPv6 첫 부분을 네트워크 프리픽스라고 그러고 뒷부분을 64비트씩 나누었어요. 64비트씩 나누어서 앞부분을 네트워크 프리픽스, 뒷부분을 인터페이스 아이덴티파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네트워크 프리픽스 중에서 첫 16비트는 리졸버드 돼 있고 나머지 48비트로 가지고 네트워크 주소를 우리가 형성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2001, 이 부분은 일단 우리가 쓸수 없는 걸로 적혀놓고 뒷부분 있죠? 뒷부분 ODB8, 이게 다 16진수입니다. D도 16진수고 B도 16진수예요. 16진수가 하나, 둘, 세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똥똥 이렇게 콜론 두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제로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뒤에 보면 다 제로잖아요. 다 제로인 것은 콜론 두 개로서 대신할 수가 있죠. 그죠? 제로는 생략될 수가 있다. 그리고 2001, 이것을 2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그죠? 001000에서 총 16비트가 됩니다. 그죠? ODB8을 2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IPv6 주소가 우리 공간 웹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거의 모든 오브젝트는 고유한 아이디를 가집니다. 거의 객체는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고,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고, 아이디를 가지고, 그죠? 그 아이디는 IPv 주소. 구체적으로는 IPv6 주소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고유한 아이디를 어떻게 IPv6로 매핑할 것인지 그것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